자, 두산중공업입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HMM은 6거래일 동안에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졌고, 그 6거래일 동안에 떠넘겨진 물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500, 600만 주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뭐한2% 가까이 떠넘겨졌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좀 억지스럽지만 기준을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숨바힘의 흐름이 더 많다. 또 공매도의 흐름이 많다. 공매도와 숨바힘의 흐름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기준이 무조건적으로 추세적인 하락 반전의 기준으로 설정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이제 누적적으로 갖고 있던 쪽, 그리고 이번에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유지되는 쪽, 그걸 감안한다면 뭐 언제든지 추세는 돌릴 수 있다. 최고점 대비해서의 눌림폭의 기준이 뭐 제한적이다. 11%라면은 뭐 올해 들어 올려진 그 등락폭 감안했을 때.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똑같은 흐름에서 너무너무 억울하죠. 문자가 안 나간 거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 지금 이제 문자는 안 나갔다 할지라도 계속 이제 전략은 잡아드렸기 때문에 외부에 계신 분들은 결과론 쪽인 기준에서 가져갔으면 대박인 거고, 내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매매가 되시는 경우에 매매 접근 범위 잡아가서 뭐 수익 창출이 단기든 중기든 나실 수 있는 범위였는데 문자를 하기가 못 드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5월 26일이나 그리고 5월 28일까지만 해도 좋죠. 분위기 좋죠. 근데 31일부터는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 들어가면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데, 수급 범위가 1% 미만 들어왔다고 흥분할 수도 없고, 근데 보니까 프로그램 죽어라고 매도고, 프로그램 매도인데 이제 들어올리니까, 야, 이게 어떤 수급일까의 기준이었고, 복잡해지는 거죠. 6월 1일 날도 결국은 이제 약법으로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 수급 범위가 꼬여있네, 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6월 2일은 23% 폭등. 그래서 동영상 전략 잡아드리고, 뭐, 분봉 잡아드리고 한 이유는, 거래대금이 항상 최상위로 올라와졌기 때문에요. 5월 26일부터 해서는 뭐 10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5월 6월 2일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우리나라 1위, 2300개 종목에서 1위, 삼성전자도 누르고 거래대금 1위, 1조 4천억.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도 1조 1000억이에요. 이런 거래대금이 지속이 되니까 계속 주가의 흐름이 강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둔화돼 버리면은 그러면 앞전의 흐름하고 똑같아져요. 거래대금 여기도 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 딱 둔화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렇게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다가 이때 거래대금이 만약 안 터졌으면 계속 점진적으로 밀렸을 겁니다. 마찬가지 거래대금이 둔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캔들의 크기가 달라지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뭐 이렇게 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거래대금 줄어드니까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눌림목이 조정폭이 상당히 깊죠. 우리도 여기서 뭐 실패하고 막 했으니까 18,000원에서부터 10,000원까지 내려와 버리는데 뭐. 그래서 거래대금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대처를 하고, 야 이거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대처를 하면은 오히려 낭패를 볼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전략 부분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4,800만 주예요. 앞전에도 6,5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 되냐면, 어제도 분명히 야간 교육을 해드릴 때 오늘 기준에서의 꼬리 부분을 오늘 기준에서의 꼬리 부분을 감싸 안아주면은 그럼 다음 주에도 볼수 있습니다 했는데, 오늘 기준의 꼬리 부분을 감싸 안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기준의 꼬리 부분을 감싸 안는 수준이 아닌 양봉의 크기를 더 땡겨 올려버린 그 기준이 돼버리죠. 이평선 기준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과연 저게 이렇게 있을 때, 또 우리가 봤던 13,000원 기준일 때, 요 기준에서 과연 저 거래대금을 수반할 수 있겠어요? 15,000원, 16,000원 넘기겠어요? 거래대금이 터지려면 뭔가 뚜렷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이슈 가지고 될까요?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봤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갭상승에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야, 앞전 고점 이제 넘긴 흐름이 됐고 거래 대금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한데 연속성이 있을까요? 아니 원체 수급이 안 들어오네. 근데 수급이고 뭐고 필요 없이 또 빵.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잡아드린 내용이 두 가지죠. 하나는 요 기준에서 여기까지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주가 설정하는 갭에 대한 목표주가. 그죠? 근데 이제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 기준이 요자락이 아니라 여기가 되겠네. 그죠? 급증 갭 하나 더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그럼 목표주가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5천원만 8천원 만약에 기준 잡으면은 13,000원이니까 31,000원까지도 돼버려요. 원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26,000원까지 올렸던 목표주가를 또 상향을 시켰죠. 그리고 이 차트가 하나 있다라고 친다면 두 번째의 기준에서는 이것도 잘라서 올려드리죠. 거래대금의 중요성을 강조드린 기준이 되고 갭에 대한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거래대금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앞전 뭐 거래량은 당연히 다 넘긴 거고요. 거래대금은 뭐 더 그 이상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변형 세배량의 기준과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잡혀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의 설정 범위가 잡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 두산중공업의 기준에서의 흐름은 다음 주에도 갭 상승이 일단 나와줘야죠. 장중에 거래가 빵 터져서 움직인다. 그러면 거래량이 좀 제한적일 수 있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대처할 수는 없으니 우리는 편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갭 상승이 좀 나와줘라. 그러려면 시간에서 조금 움직여줘라. 그죠? 그렇게 해서 주봉 기준 갭의 목표 주가는 3만 원 기준을 일단 잡습니다. 2만 8천 원 기준점이 있긴 한데 일단은 3만 원 주간 단위 기준에 3만 원 정도의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기준에 너무 버거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서 이렇게. 이렇게 기준 잡아서 이게 뭐예요? 로그 차트죠. 퍼센테이지 기준. 그렇게 잡아서 올려드려도 일단은 대략적으로 목표주가 설정 범위 70%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럼 7일은 7, 7, 7에 49, 12,000원, 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죠? 퍼센테이지 기준에. 그렇게 해서 로그 차트로도 놓고 들여다보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 거래량의 70% 정도만 수반되어 줘도 다음 주에 추세 범위는 똑같이 긍정적으로 뭐 보실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 16시 기준에 매직 개선기 아니라 로그 차트 주봉의 로그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장악형 이후의 흐름에서 거래대금이 어때요? 다시금 앞전에 저 거래대금 분명히 처음 녹화해드릴 때 13,000원대 이럴 때 야, 저 거래량을 넘길 수 있을까의 기준이었는데 결국은 넘기죠. 넘기니까 어때요? 계속 움직이죠. 이제 분봉으로 볼 건데 일봉으로 볼 건데 일봉에서 과연 넘길 수 있을까의 기준이 됐잖아요. 계속 넘겨버리죠. 마찬가지라는 건 이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넘길 수 있을까 제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건데 넘겨버리잖아요. 그 장악형 뜨고 장악 확인형에서 드디어 이제 조금 거래량이 5MA, 20MA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돌려질 때나 이런 기준에서의 그 주가 범위 흐름이 거래량들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되면은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봉, 이거는 월봉. 월봉 기준에 지금 로그 차트로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아직 갈 자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로그 차트 빼고 나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와, 이거 양봉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저 앞전에 퍼센테이지가 월등히 커요. 그래서 얘도 둘 다 들여다 보셔야 돼요. 로그 차트와 일반 차트. 일반 차트는 오버슈팅인 것 같고 다 오른 것 같잖아.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혹시라도 시장 조치가 들어가는지 여부
그것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 상당하죠. 이제 뭐 계속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 설정을 해드렸는데 1조씩 터져 있다. 와우. 그래서 지금 거래량 기준에 4천만 주 정도면은 뭐 1조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될 거예요. 4천만 주 정도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좀 설정을 하고 이렇게 터지려면은 갭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시간에서 조금 더 강세를 띄워줘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의 흐름, 요 흐름은 일봉상의 기준에서 이런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이제 2만 6천 원의 목표 주가 설정하는 범위. 이게 2만 6천 원. 이게 갭에 대한 1차 목표 주가. 그죠? 직전에 의미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로 이제 연동을 시키게 된다면, 요 앞쪽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7,500원이니까 3만원 수준에 되죠. 3만원 수준. 그래서 갭에 대한, 높이의 기준을 이렇게 쌓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동일 갭의 기준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만큼의 흐름. 그게 이제 3만원 수준 정도로. 예.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시면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계속 이제 올려드렸죠. 이제 전략 부분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문자가 시원하게 나갔으면 제일 좋을 뻔 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월요일 날 기준에서는 뭐 같이 들여다보고 문자도 이왕이면 나갈 수 있는 변동성의 기준이 설정되면 참 좋겠다. 오늘 기준에서도 이렇게 흘러가 있었는데 본봉 기준에 복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기준이 잡히죠.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으로 또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으로 연출이 될 때, 그럴 때에 실패가 되더라도 이런 데서 따라붙는, 따라붙다 보면 오늘은 10% 수준에서 주춤됐지만 10%대에서 뭐 6월 2일처럼 어마어마하게 23%까지 더 들어올려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장 기준에서도 아 내가 뭘 했어 지지받고 돌린다 했잖아 2만 4천 원 아니죠. 거래가 실려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공격적이면 이 정도에서 거래 수반되고 양봉이야? OMA, 20MA 거래량이야? 5일, 20일, 뭐 5개 캔들, 20개 캔들 거래량 평균만 맞추면 된다면서 뭐 그런 기준. 마찬가지.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매매를 원활하게 해보셨을 때 차익 실현 이후에 재차 접근 범위의 기준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접근 범위가 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 기준에서도 변동이 이제 꺾어질 때 이런 식으로 확 꺾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 여기 전량 차익 실현이죠. 배운 대로라면. 전량 차익 실현이지. 기존에 있는 물량도 차익 실현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원활한 기준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변동성이, 분봉에서의 변동성이 저렇게까지 확대되지 않고 예전에 HMM처럼, 제한적인 변동에서 또 변동이 좀 나오더라도 우리는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차익실현 안 합니다. 할 정도로 뚜렷한 주도 창구. HMM처럼 한 투면 한 투. 뭐 이런 쪽에. UBS. 프로그램. 이것이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여전히 매매 사인을 문자로 드리기에는 좀 벅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의 기준 매직 계산기까지만 설정을 해드리고 나머지 삼성중공업도 같은 맥락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거래가 막 터져서 같은 맥락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삼성중공업도 차트 정도 범위를 이제 간단하게만 여기서 들여다만 본다면 일단은 삼성중공업 한번 볼까요? 여기도
삼성중공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계장초 기준에 이렇게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가 되는데, 사실 그로부터 더 뛰어 올라온 등락 범위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죠.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제한적이었고 이렇게 끝났고. 그러면 월요일 날 기준에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일봉의 기준에 갭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대금은 실려 있죠. 갭상승 나와서 꽝 부딪히면서 그때 갭상승이 나오면 거래가 터져 있는 거죠. 터져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져 있으면 들여다보고 거기서 쫙 뻗어 올라가면 따라 붙을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게 고점이 돼서 미끄러지더라도 실패가 되더라도 천상 변동성 종목은 그렇게 뿐이. 그렇게 해서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HMM의 기존의 흐름처럼 그리고 두산중공업처럼 연동이 계속 돼야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이런 흐름이 불과 2주 만에 거의 뭐 더블로 치고 올라왔잖아요. 2주 만에. 아, 너무 억울하고 아쉽습니다. 이왕이면 진짜 외국인 기관 수급 일부라도 들어와 주고 그것만 딱 잡혀 있었어도 또 프로그램 쪽에 그런 흐름 속에서 매수만 들어와 있어도 편하게 들어갈 텐데. 그죠? 오늘의 기준에서 이제 뭐 프로그램 쪽 매수 들어온 거는 요 정도 물량 가지고는 안 되죠. 4억 주짜리니까. 뭐 좋다 할지라도 누적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하여간에 뭐가 됐든 이번 주 지난주 두산중공업의 완벽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 가지시고, 대신에 매일매일 전략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목 얼마든지 발굴해내서 수익 낼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시고, 그리고 HMM도 아직 안 끝났고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이제 스타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목요일 금요일 날 IT 자동차가 잘 움직여 준 것처럼 그들이 다음 주에만 조금만 더 강세를 띄워주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우리 수익 종목들은 수급이 굉장히 좋잖아요. 편안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뭐 비중을 뭐 많이 실지 못하더라도 일정 범위 함께 웃으면서 전략 잡아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두산중공업 이제 시간에 좋으면은 이제 일단은 월요일 날 기준에 어찌됐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시간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이제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만 4천 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월등히 더 터져줘야죠. 그 HMM 보신 것처럼 예상 체결량 부분이 강도 있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 이거는 이제 다시금 눌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1, 2%, 1.5%, 2% 정도 좀 들어 올려놓으면 좋죠.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시작되면. 4천만 주니까 계장초에 40만 주가 실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거래량이 사실은 120만 주가 실려야 돼. 120만 주 실릴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시간의 거래량의 3분의 1 정도 수준을, 다음날 동시효과 기준의 거래량으로 봅니다. 시간의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을 다음날 동시효과의 거래량 수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흐름이 연출이 되면은 일단 뭐 긍정적인 거래량과 양봉의 흐름 속에서 또다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기준은 조금 이렇게 실려지니까 2만 주씩 이렇게. 2만 주씩 계속 2만 주, 뭐 3만 주 그렇게 하면은 뭐 마감 때까지 몇 번이에요? 12번 체결이 되니까 만약에 2만 주, 3만 주 그러다 한 5만 주 이렇게 체결되면 얼마가 돼요? 몇십만 주될수 있죠. 그래서 4천만 주를 기준 잡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아무리 공격적으로 본다 해도 3천만 주는 잡아놔야죠. 터져 있는 거래량이 있으니까 또 주가가 올라온 폭이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HMM은 거래량 부분이 밑으로 지금 쏠림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에서 가급적이면 뭐 약보합 정도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날 기준에 가급적이면 플러스 흐름이 나와주고 거래대금도 좀 상위에 놓여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두산중공업 올려드리고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요일 날 야간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Oh.